네, 이조 지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 위를 만져보면 오투투투한 느낌이 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지폐 같은 경우는 만지면 오투투투한 느낌이 없죠. 위의 날을 감별할 때 달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뭔가 다르긴 한것 같은데 좀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뒤에 보시면 점선을 띄고 있는 뉘페와 달리 곱게 뻗은 일직선 보이시죠? 달인이 하루에 감별하는 외화는 대체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50억 이상은 매일 저희 손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27년간 뉘페를 연구해온 덕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뉘페 감별을 해낸다는 달인.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뉘페가 있다는데요. 위패는 슈퍼노트급 위패입니다. 아, 위패예요? 예. 실제 지폐와 똑같은 방식으로 찍어낸 초정밀 위패인 슈퍼노트급 위패입니다. 다 똑같은데 이 부분입니다. 그 정교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는데 발견하셨나요? 바로 여기! 알고 봐도 아리송한데 달인 정말 대단하네요. 찾아내는 거가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봐줘야지 새로운 잎의 유형이 나왔을 때 그거요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지폐를 들어 코에 대더니 냄새를 맡는 달인. 냄새가 안 나는 잎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죠? 진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잎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거 맡아보세요. 달인의 말대로 냄새를 맡아보지만 아무리 가까이 코를 대고 맡아봐도 그 냄새가 그 냄새. 자, 이번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만 원짜리를 세고 있는 달인. 빠른 속도로 세어나가다가 한 장을 걸러내는데요. 달인의 손에 걸러진 걸로 봐선 뭔가 문제가 있는 돈 같긴 한데. 금세 또한 장을 골라내는 달인. 이 지폐들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두 장이 다 위패입니다. 위패요? 예, 이조 지폐입니다. 아, 이 지금 따로 빼는 두 장이 위패라고요? 예, 하나는 홀로그램이 없고 하나는 홀로그램이 일단 은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 문양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문양 돼 있고 이 부분은 홀로그램을 은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또뭘 붙여놨네요. 예. 처음부터 위패 감별을 이렇게 잘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고무줄로 빨랫줄을 만들어서 집게에다가 돈을 넣어서 한 번씩 뭐 때려 보기도 하고 동시에 한번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물에 적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직원이 좀뭐 웃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화폐도 모두 감별한다는 달인. 1차적으로 기계를 통해 위패를 구별해내는데요. 여기서 걸러진 화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한 2차 감별을 거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의심되는 화폐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감별은 하지 않고 화폐를 튕겨 소리를 듣는 달인. 감별하신다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중국 위패가 나와서요. 지금 소리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위패요? 예, 이조 지폐입니다. 진폐는 찰랑찰랑한 소리 납니다. 그런데 이 폐는 투박하죠. 이게 쇠돈과 흔돈이면 또 어떻게 해요? 아, 아닙니다. 흔돈도 진폐는 이 소리랑 저는 잘 모르겠는데. 투박한 소리 차이 납니다. 경쾌하냐, 투박하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화폐도 소리로 진폐와 위패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와 여러분도 소리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투박한 소리 좀 경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이돈 하면 종이로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종이가 아닌 면섬유로 만듭니다. 100% 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조 지폐 같은 경우는 종이로 뭐 칼라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서도
이 진폐와 입폐의 차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사상 최고가 미션.